그러면 그들이 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갖고 여기서 내년 대선에서 뭐 문팔력 패배하도록 작업하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한국인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비군사 부문은 한국 대선에 개입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군사 부문, 즉 다시 말하면 국무부 라인은 문팔력 승리를 선호할 동기도 없습니다. 아까 밝혔듯이. 그리고 미국의 전형적인 행태는 항상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다가 자연스러운 찬스를 잡는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무서워요.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되는 대로 내버려 둬요. Let it play out. 그래서 제가 그걸 줄여서 LIPO. LIPO라고 표현했습니다. Let it play out. 그게 미국의 이제 그 관용 구조. 그냥 상황에 인공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부자연스럽게 개입하지 말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거를 활용할 생각을 해라. 라고 할 때, let it play out. 그렇게 얘기를 해요, 쟤들이.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미국은 let it play out를 하고 있을 거다. 특히 지금 한국인의 분위기가, 정권 교체로 이게 국민 여론이 급속하게 직결되고 그게 강화될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길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저희로서는 글로벌리스트들이 글로벌리스트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스트 비군사 부문이 한국에 대해서 헛꿈을 안고서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른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내년 대선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민주당 쪽을 뽑는다 그러면 미국 패기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색깔이 너무 진해져 갖고 미국 패기예요. 국힘 쪽을 뽑으면 아마도 중국 포위일 거예요. 국힘 쪽을 뽑으면 유승민 같은 사람 뽑으면 안 되고 국힘을 뽑으면 중국 포위로 결정나는 거고 민주당을 뽑으면 미국 패기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국인의 선택은 중국 포위냐, 미국 패기냐 이건데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활심이 뛰고 그러면 이제 중국 포위 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은 한국이 중국 포위에 참여를 하면 중국이 시진핑 없는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로 갈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 압력으로서 작동할 거다. 그 압력이 완성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맞죠? 그 압력으로 작동하죠.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국 정치가 철딱선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을 때 그때 이그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나라당인가? 아, 새누리당의 핵심 중에 핵심인 나경원이 조배숙, 뭐 정동영, 김부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은 다 사드 배치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헤헤 호호 깔깔거리면서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탔다고요. 사드 배치 이슈 논의하겠다고. 가려면 따로 가서 다른 매파를 만나든지 네 명이 가서 만나서 돌아다니면 결국 사드 배치 다시 좀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하고 징징거리고 왔다는 소리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경원 씨뭐 다른 생각 있으면 다른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난 거 만나서 얘기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출연시켜 드릴게. 어떻게 정동영이랑 같이 다니냐고. 김부겸이랑 같이 다녀 그런 일을. 같이 그 소리 했구만. 객관적으로 보면 따로 가야지 갔으려면. 자, 집권당의 대통령이 결정한 걸 집권당의 핵심 코어가 야당의 반대파, 그것도 친중 행각을 벌이는, 결과적으로 친중 친북 행각을 벌이는 그러한 행동을 같이 할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어요, 여기가. 이 국힘 그 전체 풀이. 지금 나경원 없으니까 국힘 다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때보다 더 망가져 있어요, 지금은.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지정학적인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한국이 내년에 국힘 쪽에서 대선 승리를 한 다음에 한국이 저기 중국 포위망에 딱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국내 정치가 몸살을 한다고, 이게. 국내 정치가 몸살을 해요. 그러면 이 중국 포위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이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칠고 위험하고 숨가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게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안 해요. 그냥 착한 자본주의로 변화버려야 돼. 변화버려야 돼. 자유화돼야 돼요. 중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쪽이랑 얘기된 그런 모든 종류의 내부적 개혁을 다 하면 밥숟가락을 놔야죠. 중국 지금 지도부는. 거기 다 그 화천대유 모델로 뜯어먹고 온 30년 동안 화천대유 모델, 전국을 화천대유화 시켜갖고 전국을 대장동으로 만들어서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화천대유화 시켜서 뜯어먹어 온 거라고, 중국 특권층이라는 게. 그 개혁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이권들이 다 없어지고 처벌받고 도망 다니고 이래야죠. 결사 반대하죠. 그러니까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라는 건 이미 없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시진핑 같은 괴물을 내세운 거예요. 아니 그런 활주로가 없는 거예요.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라는. 그러면 그런 활주로가 없는데 당연히 비행기 내려앉으면 추락하는 거죠. 활주로가 아니고 바위길이구만 그냥. 존재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착한 자본주의, 정상 자본주의로 자유화로 선회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선회를 못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러면 갈 길이 막힌 데에서 압력을 넣으면은 온갖 폐악질 부리고 반발하고 공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온갖 폐악질 반발 공작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걸 막아줘야 될 조중동? 아, 중앙일보는 중국 공산당 구호 그대로 써갖고 여시제라고 하는 그런 거를 그 사주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고, 조선일보는 지금 조금씩 반중 소리하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미중 관세전쟁 처음 붙었을 때 조선일보 어떻게 썼어요? 희토류 가지고 미국의 압박을 그 저거할 수 있다가 물리칠 수 있다. 그다음 여시제랑 조선 비스가 손을 잡고 통으로 그 통면으로 장문의 그 분석 기사들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끊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내적인 기술 발전, 그게 뭐 AI, 특히 AI 시리즈, 무슨 뭐 반도체 이런 게 급속히 발전하고 OS도 만들 수 있고 뭐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조를 가지고 시리즈물로 미중 전쟁,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비웃었다고요. 그때 그 친중적인 그 분위기는요,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 우약입니다. 우약. 아, 뒤져보세요. 그 여시자랑 손잡고 공동 취재, 뭐, 공동 기획 기사로. 조선 비즈가, 조선일보 비즈 섹션이. 다시 말하자면, 국내에 중국에 의한 공작에 의해서 또 북한의 거드는 공작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력 공작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앞장서서 조중동이 막아줄 거냐? 저는 안 막는다고 봐요. 그럼 그걸 앞장서서 국힘 국회의원이 막아줄 거냐? 안 맞는다고 봐요. 내년에 나경원 버전 2, 버전 3 줄줄이 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대통령은 미국이랑 얘기를 하고 전체 판을 봐서 이거는 중국 포위로 쭉 가고 있는데 내부는 내전 상태인데 내전 상태의 진영을 이루어야 될 조중동과 국힘은 대통령 등장에 계속 칼을 꼽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 거기다가 한국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대통령 잡는 사냥터입니다. 여기가 우남이승만 망명도 안 했는데 망명이라고 간주해 버렸잖아요. 그 뭐 경향인가 어딘가 신문 기자부터 나서서 우남이승만은 망명한 적이 없어요. 입국을 못하게 막았지, 박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정치적 영향력이 크니까. 자유당 또 살아나가지고 자기 공격할까봐. 망명 처리해버린 거예요. 강제 망명 처리예요, 저게. 입국을 막아서 망명이 된 거예요. 본인이 나가서 망명한 게 아니라 본인은 머리 아프니까 잠깐 하와이 가서 좀 바람 좀 쉬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입국 막으니까 강제 망명 된 거죠. 그래놓고 인격살인해버렸잖아요. 지금까지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묘비가 없잖아요. 묘비는 이승만 박사잖아요.
박정희 암살해 놓고 나서 인격살인해서 다카키 마사오 만들어 놨잖아요. 최소한 국민의 절반에 관해선. 전두환 공과 말살해 버렸잖아요. 저 사람 공이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만 꼽아도 대표적인 공이 한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자꾸 말하지만 그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잘 핀 거. 두 번째는 제가 별로 말 안 했지만 6.29 그 대타협을 이뤄낸 거. 6.29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야, 우리 신군부가 남미식 훈타 가지 않을게. 자유민주주의 갈게. 그러니까 우리 혁명으로 가지 말자. 에 관한 대타협이에요. 그거 잘한 거죠. 과가 여러 개 있어요. 그렇지만 공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공은 전혀 없는 거야. 그리고 뭔 놈의 저때 저기 YS 때 제가 저거 무슨 묶인다고 생각했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시건방지게 정부가 주도해서 역사 해석을 주도하나? 그것도 정치적으로 선배 선조에 대한 건 몰라도 관제 역사 해석이 좌파가 하기 전에 저기가 먼저 했어요. 그 절간에다 격려해놨다가 구속재판하고 노무현 저는 의문의 죽음이라고 봅니다. 왜냐? 뭐 죽는 과정의 의문일 뿐만이 아니라 의문의 유서. 유서가 증명이 안 된 유서 아니에요. 그 재판받고 나온 김우겸이 발견했나? 그렇죠? PC에서 떠 있는 거. 법률적으로 유서가 아니에요. 유서가 아니에요. 저거는 법률적으로 보면 변사입니다.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게 유족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해부도 안 했으니까 병리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 거죠. 뭐 저는 자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문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효력이 없는 유서와 그다음에 부검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의문이 남아있다. 그래놓고 나서는 그 전까지는 폐족인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성자 노무현 영정 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노무현 욕만 하면은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요. 저게 노무현이 저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 변방인이었을 때, 이 빠찌도 다 떨어지고 여의도에서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만들어가지고 그 지방자치에 출마해보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학원식으로 한 10명씩 모아가지고 돈 좀 받고 강의할 때 제가 거기서 무료로 인터넷 강의 해줬어요. 한 10번 해줬을 거예요. 그 저보고서 노무현에 대해서 뭐 당신은 그따위로 말하냐 욕하지 마시라고 여기 친노 계시면은 내가 물어보고 당신은 노무현에 대해서 뭐 기여했는데 나는 그 사람 제일 춥고 배고플 때 내 재능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가서 강의해줬어. 특별히 노무현이 그때 노무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국회의원 했다가 떨어진 상태니까 노무현 무슨 노선이 좋거나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람 모아놨는데 와서 인터넷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부른 국회의원이 그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기특하잖아요. 좋잖아요. 착하잖아. 그 점에선. 그 가서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명박. 저 사람은 저기 뭐야. 그 국민의힘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 탄핵에 동조해줬잖아요. 혹은 뭐 사퇴에 동조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전직 대통령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슬기롭게 좀 스무드하게 가야 됩니다. 뭐 박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인격살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거를 옆에서 박수치고 바람 잡아줬잖아. 그리고 본인은 그러면 안 다쳤나? 감방 갔잖아요. 감방 갔잖아요. 박 대통령은 현역에 살아있는 권력을 탄핵한 다음에 나는 지금 박 대통령 형량을 보거나 뭐 벌금을 보면 저는 연쇄살인 말인 줄 알았어. 한 40명. 거의 연쇄살인마보다도 더 연쇄살인마 수준으로 지금 감방에 쳐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대통령 사냥터예요. 대통령 잡는 사냥터. 그러면 한국인이 국힘 대통령 당선에 의해서 중국포위라는 숨가쁜 위기 속으로 얼결에 편입당하고 나면 그런 상태에서 정당 정치가 혁신이 안 된다? 그럼 대통령 잡는 사냥터 시즌2 개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내년 2022 대통령 선거는 중국 포위냐, 미국 폐기냐인데 저는 중국 포위로 결정 날 거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 국힘 후보의 승리로 결정 나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승리의 대가가 있다고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뭐냐? 정치개혁 안 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저쪽 애들은 다 들고 일어나는데 들고 났을 때 조중동과 국힘 이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딱 막는 게 아니라 거꾸로 총불이 거꾸로 돌려서 대통령 사냥하겠다고 덤빈다고요. 이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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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의미심장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당 정치를 개혁을 그냥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 민초민주주의적 그런 에너지로 국힘을 그래서 민초들이 딱 들어가서 장악을 해야 돼요. 밑바닥서부터. 그러지 않으면 이거 이거 감당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이겨놓고 나서 한국은 잘 나가는 나라냐? 아니 일단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포위의 주춧돌로 하나 딱 꼽히는 게 동북아 주춧돌 린치핀으로. 린치핀 복귀, 린치핀 부활. 오케이 좋나? 내부적으로는요 나경원 같은 저기 국힘 국회의원들 70명 나옵니다. 아, 그 민주당 그 저기 좌파 그 의원들 만나가지고 한국이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날 세우는 그 일선에 나가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안 좋고 세계 평화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따운 소리 하고 다니는 그 국힘 저기 그 국회의원들 한 70명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대서 특필해주고 동아일보는 그거 대서 특필하다가 혹시 그 사람이 그 유승민 딸 정도로 그 이쁜 딸 갖고 있으면 다 갑자기 그 국민 장인이라고 띄우고 유승민이 그래서 국민 장인 됐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이것들 진짜 음탕하고 쌍스럽다. 그럼 내가 유승민 사위냐? 유승민 딸은 그럼 만인의 여자냐? 나 유승민은 왜 그거를 명예훼손이라고 그 조중동을 그때 고발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동화가 나서서 그랬나? 국민 장인 유승민. 아무리 정치가 좋아도 유승민이 나 같은 사위 그것도 나 멀쩡한데 가정에 그러면 유승민 따님이 내 뭐 둘째 셋째라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유승민이 당연히 야 내가 아무래도 나한테 그건 과분한 소리 혹은 이상한 소리야 그런 용어 쓰지 마라고 나서줘야지. 나 같았으면 나섰을 것 같아. 그걸 또 상스럽게 박수치고 뛰어갖고 아이고야. 다시 말합니다. 저는 유승민 사위 아니고요. 그게 뭐 유승민 따님하고 관계 맺기도 싫고요. 제 집사람 바꿀 생각도 없고요. 뭐 사랑하는 그녀를 저기 가정 밖에 둘 생각도 없고요. 저는 무슨 장인 사위 관계가 싫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의 논리를 짜가지고 이미지 만들어서 국민 세뇌하려고 조중동은 덤비지 마시고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 정치인한테 조중동이 그런 식의 멸류관 아닌 그 똥관을 씌워주면 제발 좀 머리 털고 나 그런 거 싫다고 좀 당당하게 말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명예훼손 아무도 안 했죠? 따님 욕 보셨습니다. 예, 욕 보신 거예요. 그거 아주 아주 쌍스럽고 음탕한 풍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거기 희생자가 되셔서 욕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본 글로벌리스트들은 거의 네오콘과 입장이 같아요. 글로벌리스트의 네오콘, 글로벌리스트의 비군사 부문, 국무부 쪽이 국무부와 네오콘들이 입장이 거의 같아요. 한반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내버려 두면 여기 지금 여론 몰리는 거 이런 거 봐서 문재인 586 집단 패배하고 한국이 중국 포위망의 린치핀, 주춧돌로 다시 복귀할 거다. 그게 바람직하다. 거기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귀한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가지는 국내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게 어마무시한 긴장과 배신의 계절을 초래해요. 그거 막아내려면 우리가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과 함께 국힘을 안에서부터 장악할 수 있도록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당 정치에 뛰어들어야 돼요. 일반 당원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